미리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승용차 가지고는 못 가, 주차하러 가신다고요? 주차하러 가실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그거 올라가려고 하는데, 전기 금치마을. 아, 그래요? 네. 혹시 거기가 오지 마을이 맞나요? 마을이라기보다는, 글쎄요, 그 몇 가구 안 살거든요, 거기가. 그래요? 예, 네, 한 네다섯 가구 살아. 그럼 혹시 안내는 해주시, 가는 게 예, 제가 따라가면 되나요? 예, 그렇죠. 아. 근데 약간 겁주시는데요? 이 차로 갈 수 있나 약간 그러시는데 갈 수 있어? 어? 어? 우리에 걸려요! 아이고, 저걸로 어떻게 건너나요? 어이구 따라가 잠깐만요! 물을 못 끊을 것 같은데? 다급해졌죠? 그렇죠 안 되죠 허허 이 차를 되돌리기도 만만치 않나 봅니다 어허. 차를 뒤로 뺄까요? 고맙게도 세워주시나 본데요? 그냥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가시는 데까지만 가다가 네, 좀 세워주세요. 네. 너 뒤에 타라. 네. 그렇게 전기 검침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출발을 해보는데요. 우와. 아, 그런데 이거 첫 출발부터 심상치 않은 것이 어째 오늘 여정이 걱정이 됩니다. 길이 다 오프로드예요. 네. 아니 근데 이런 데까지 검침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원래는 여기가 없었는데 한 2, 3년 됐을 거예요. 여기가 또 이제 저희들이 들어온 지가 들어온 지가 네. 이거 이런 것도 길이라고 해야 하나요? 엄청 많죠? 소화는 금방 되겠어요. 검침하러 다니시는 분들 일이시겠어요? 예, 겨울에가 좀 문제죠. 아이고 그렇겠네요. 아니 근데 저기 저건 저기 앞에 저게 냉기인가요? 냉기가 뿜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와 우라 계곡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덕에 신비스러운 느낌마저 드는데요 시원하겠어요 아니 그런 기분도 잠시 멀미나 우선 멀미부터 해결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좁고 깊은 또 거친 이 길 이거 무사히 도착할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때 이분들은 혹시 거기서 오신 아니요 어디 가세요? 네? 어디 가세요? 오신 손님들 태워다 드린다고 아 그래요? 거기 계신 분이거든요 지질가재 계신 분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지질가재 사세요? 예 아 그쪽으로 지금 찾아뵈려고 가고 있는 중인데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뵐게요. 네. 네. 차가 못 올라가가지고 네. 막 물이 불어서. 네, 방송국에서 왔어요. 네. 아, 저기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그 예전에 할아버님께서 여기에 계셨거든요. 예, 그 후손분인데 내려오셨다. 아니 저기 객지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거든요. 도대체 이런 개울을 몇 번이나 더 건너야 하는 건지 뭐니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넌데요 이제는 도착을 하나 싶었더니만은 잠깐만요 아 길이 유실이 됐네요 어? 저기 예? 아니 길이 없다고요? 아이고 이게 지난 폭우에 끊어졌나 봅니다 어떻게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을라나 모르겠네 아니 뭐 이 정도는 감사해야죠. 아, 그래요? 아니 하여튼 뭐 태워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예. 예. 예.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떻게 하려고요? 차를 돌려야죠. 하하. 건널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잠시.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름다운 풍경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요. 오지가 피서갔어요.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하네요. 신비롭네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지요. 너 여벌 옷 가져왔냐? 예? 여벌 옷 가져왔어? 예, 예 가져왔어. 오. 자, 본격적으로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요. 가방을 제가 신발 묶고요, 목에. 아이고. 왜? 왜? 그 차가움이 이것까지 전해지는 듯. 저거 너무 깊다 그러면 나와야 돼. 이거 불안한데요? 불안한데요? 아이고, 다
다행입니다. 어, 후배가 먼저 건넜죠? 여기 깊어요, 깊어. 자, 이번엔